안녕하십니까. 정 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축구선수 정승원이 유료앱 버블에 팬이 찍은 사진을 썼어요. 그랬더니 팬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사진을 내려라 해서 정승원과 팬이 설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습니다. 자, 먼저 정승원 선수는요. 내 사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찍힌 사진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초상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한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의를 할 때 제 프로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학원 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학원 측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했을 때 자기가 저작권에 대해서 허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정승원 씨의 사진 내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사진이 저작물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화보 촬영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 사진 기사가 화보에 대한 어떤 조명을 조정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빛이 있다면 빛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구도를 설정하고 그다음 셔터나 이런 촬영 기술들을 사용해서 촬영을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창작성이 들어갔다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의 경기 장면을 그냥 찍었다. 이거는요. 어떤 창작성이 들어갈 여지가 적죠. 누구나 카메라를 들고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작용이지 창작물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진이 다 저작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퍼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사진들을 퍼오고 있죠. 그리고 내 SNS에도 올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또 정승원 씨는요. 당신이 내 초상권을 침해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정승원 씨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만약에 정승원 씨가 일반인이라면 정승원 씨 허락 없이 마구 사진을 찍는다.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 프로스포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게 그 얼굴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그러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내 초상권을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물론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를 상업적으로 팔아먹는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내가 개인 소장을 위해서 사진 찍는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승원 씨 사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내가 저작권자니까 나한테 허락받고 써라 이런 요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괜히 팬과 선수 간의 관계만 나빠지니까요.